강조되도록 이렇게 회전하시고요. 자, 보시면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예쁜 브러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살리는 거 원장님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피카 뿌리 살리는 거 더블로 뿌리 살리기 예, 굉장히 대세죠. 네, 한번 원장님들도 해보세요. 쉬워요. 자, 두피에서 90도 각도. 네, 빗은 회전. 네,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슬라이스는 길게 떠주세요. 이 상태에서 13mm. 네, 수분 한번 건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옆으로 빼기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자, 17mm입니다.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됐죠? 글러브가 하나, 둘, 셋. 다시 굳히기 작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25mm. 피카에 25mm로. 자, 수분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덮개 아이롱이에요. 연예인 덮개.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웨이브를 이렇게 25mm예요. 저희 피카에 25mm인데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 25mm를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로돌.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자,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된 것 같아요. 자, 25mm거든요.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도넛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잡으셔서 32mm입니다. 연예인 덮개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대로 터치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으면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살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네. 하나,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6mm로 더블로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살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mm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또 하나 또 테크닉을 보여드린다면 자, 뿌리를 살린 상태에서 빗을 이렇게 딱 대세요. 그 다음에 웨이브 살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결과치를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볼륨이 살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볼륨 매직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트리플로 또 볼륨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자, 13mm로 네,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이렇게도 뿌리 많이 살죠? 네, 17mm로 더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할 거는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네, 32mm를 가지고, 그래서 앞쪽에 똑같이 이렇게 판넬 또 하나 이렇게 더블로 살려놨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굉장히 굵죠? 네.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자, 32mm.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찝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거는 트리플은 피카에만 있을 거예요. 피카에만 있는, 예,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빗을 딱 아이롱에 붙이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슉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붙이기 작전이에요. 자, 돌돌돌 한번 해볼게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자, 피카에,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볼륨감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 32mm에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은요, 예쁜, 요런, 도넛츠가 생길 거예요. 예쁘죠? 예, 이렇게 하면 얘가 중화하고 나면 이렇게 볼륨감이 생길 거예요.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